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혼. 네, 이혼을 일단 뭐 막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이혼을 막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혼을 왜? 배꼽 먹을. 일단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궁합이 안 맞는 경우겠죠. 인연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던가 뭐 정말 인연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냥 잠깐 좋아서 뭔가 쉬어서 콩깍지 씌웠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 또 두 번째, 내가 그때 옛날에도 자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몽달, 처녀, 그거는 결혼을 못한 조상을 말을 하는 거야. 단순히 그런 조상이 있다라고 해서 결혼을 못, 내가 뭐 그러면은 뭐 결혼을 쉽게 못해요, 인연을 쉽게 만나지 못해요 얘기를 했지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패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묘자리가 될 수도 있어. 묘자리가 될 수도 있고 조상의 내력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셨던 그런 집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본마누라 후마누라 이렇게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마누라랑 묘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후마누라랑 묘를 해놓는다던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자면 할아버지 한 분의 할머니 묘를 같이 써야 돼. 두 분 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사이가 안 좋았어. 엄마가 이러잖아. 야 나는 니 애비 싫어 씨. 막 이러면서 야 죽어서는 니 애비랑 떨어뜨려놔라 뭐 이렇던가 막 그러는데, 맨순이 해도 죽어서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부부야. 부부가 산소가 멀리 떨어져 있던가 아니면 한 분은 화장을 하고 한 분은 산소를 쓰고 하면은 이상하게 자손들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윗대 조상에서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런 조상의 내력을 안다라고 하면은 어느 선에선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우리 후손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피하고 싶다라면 지금 제가 하시는 얘기들 중에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고 4주 뒤에 뵈는 게 좋겠지. 땅땅땅 사랑과 전쟁. 멘트 쩔었지. 4주 뒤에 와라? 아니지! 4주 뒤에 법정에서 보든 집구석에서 보든 해라 이거지. 알겠어. 네.